비빔면으로 줘. 네, 생면국수랑 메밀 전병도 같이. 어서 와요 오빠. 여기 12번 테이블 주문이야. 야, 이래서 이웃이 좋다니까. 어? 안 그래도 혼자 먹어야 되나 걱정했는데 자리 없어. 저도 식사 타임인데 같이 먹어도 되죠? 어, 앉아 앉아. 자, 잘 먹겠습니다. 자, 바지락 껍질부터 좀 골라내고요. 뭐라는 거야? 그거 골라내는 사이에 면 다 불거든? 백수지가 보면 한 소리 하겠네. 아니, 나도 너처럼 껍질 다 골라내고 먹는 스타일이라고. 아, 먹자. 아, 국수. 맛있네. 면발이 이게 생면이라서 그냥 탱탱하네. 어? 비빔국수 맛 좀 보자. 맛있네. 이것도 먹어볼래 오빠? 짬뽕.
오빠도 먹어봐요. 맛있어요. 이런 맛이구나. 메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뭐? 처음 먹어본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요? 저도 메밀 국수는 많이 먹어봤어도 메밀 전병은 처음 먹어보는데? 아니 너는 어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얘는 서른이나 됐는데 어떻게 처음 먹어볼 수가 있어? 아 그것도 메밀 자체가 처음이래잖아. 어우 박씨 오늘 훈련 너무 빡세게 응.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유. 올려 드시겠어요? 우와 예쁘다.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몇 시 퇴근하세요? 네, 그렇죠. 야, 우리 형 내가 다 쏟게 내가. 어, 내가 다 쏟게 많이 먹어.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하여간 남자들은 저옷만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니까. 안 그냐? 저 어떠십니까? 네? 어, 뭐. 그래도 난 작년에 예비군 끝났다. 너 아직 안 끝났지? 어? 어. 근데 너 군대 어디 나왔냐? 육군? 공군? 그 보니까 해병대 쪽은 아닌 것 같고. 어. 아, 난... 그 면제? 짠! 알바 찬스! 음료수 서비스해요 오빠. 어 이상하네. 너 예비군을 한다며. 아, 군 면제는 예비군도 면제 아니야? 아 그게 야 네가 어떻게 알아? 어? 공파면서 군대에 대해서 네가 뭘 어떻게 다 알아? 어? 나 저 오빠 저렇게 화나는 거 처음 봐요. 완전 순딩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게 뭘 저렇게 발끈하고 그래. 알았다. 제가 너 진짜 좋아하나 보네. 네? 아 네 앞에서 군 면제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 아유, 뭐 참 창피한 거라고 참. 챙겨가게 오빠. 어. 더 줄게요. 그래? 많아요.